김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2027년을 기억하십니까? 바로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? 그 짓거리를 이번에는 또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십니까? 광주에서 지금 총장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광주에서 가장 큰 축제요. 원래는 11월 달에 열려야 하는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무엇 때문에?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들기 위해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축제를 앞장겨서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대통령 탄핵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바로 그 다음에 이재명 공판에 맞춰 대한민국 우리 주인 양도 오랜만에 봤더니 더 독해졌어요.